월간 아티스트 6월호 전자북에서는 아트칼럼 한국의 구상작가들의 현주소와 현대미술의 아버지 폴 세잔의 이야기가 있고 표지작가 한정원의 파토스의 도시 충만한 감각의 진경을 만나볼 수 있다. 해외 전시 소식으로는 이하영 특파원이 보내온 파리 시디미술관에서 개최되는 토엔의 절대적 차이를 볼 수가 있다. 남성미술관에서 전시하는 조금주 초대전과 이명님 초대전에 관한 기사도 읽을 수 있다. 또한 구상조각의 대가 고종수 작가의 해외 전시 소식도 만나볼 수 있다. 지난 전시로는 제11회 국전작가의 특집 화보와 한국 크로키 전시회를 볼 수 있다. 많은 시청을 바란다. 6월호 2부를 영상으로 보시다가 확대하여 읽고 싶은 기사가 있으면 하단의 설명란에서 6월호 아티스트 이북을 링크하여 클릭하시면 정지된 화면으로 자세하게 볼 수 있다.